먼저 본인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하셨잖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제가 지금 궁금한 건요. 네. 아,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뭐 어떻게 크게 무한 것도 없고,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제가 뭐 사업 이렇게 해놓은 게 네. 완전 뭐안 좋아가지고, 완전 마이너스 그거라서, 네. 지금 뭐, 너무 갈 그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뭐 처리가 잘될 건지도 문제기도 하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또 큰아들이 작년부터 또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또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지가 아픈 것도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자꾸 몸도 아프고 한데, 일을 제가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생활을 다 이렇게 해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생활고를 네.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늘 이렇게 막 짐을 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깨에 짐을 좀 내리고 싶어가지고요. 어깨 짐은 한 62세예요. 제가 이제 다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62세 때 되면 더 편안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김 씨에도 지금 상담하시는 분 운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그건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지금 하시는 일도 정리정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계속 가지고 간다 해도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말하는 뭐 대박이라든지 편해지는 게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정리하세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우리는 나눠요. 1, 2, 3, 4는 상반기고요. 지금 중반기잖아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주면에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저는 내놓긴 내놨거든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자. 하반기에 정리될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로 정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인간에서도 좀다 경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낮은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내놓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한테 문의하실 때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면 제 공수대로 하반기쯤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격을 절충하셔서 내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포괄적인 나의 짐 아들을 뭐 어깨에 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전부 다 제가 어깨에 다 짐을 예, 지고 그런 있다 부분이 보니까 조금 편해지는 거는 이제 미래 점사를 봤을 때 62세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넘어야 될 산이에요. 산이고 그 동안에는 하나하나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운에는 11월하고 17일생이잖아요. 원래 운에는 문소운도 들었어요.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끄작년부터 들어왔어. 56세부터. 하지만 내 운이 아무리 문소가 들어왔다고 해도 사회적인 거, 그리고 또 나의 지금 하고 있는 그것과 다 궁합이 맞아야 돼요, 궁합. 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상담을 해 보셨어요? 예, 운이 들어온 건 맞아요, 문서운이. 근데 문서운과 내가 하는 일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땐 그걸 열었을 때좀더 신중하게 열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했어야 예, 하는데.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해결될 방향이 많이 보이니까 그때 조금 절충, 인간에서 욕심 버리시고요. 조금 손에 좀 내려놓으셔야 돼. 그렇게 말하고 전체적인 건내 어깨에 짐은 62살 되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편해질 것 예, 그리고 같으세요? 아들을 취직 물어보셨잖아요. 본인이 궁금한 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인이 계속 말해도 어쩔 때는 공감 못할 때가 있으니까. 아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취직 되기까지는 11월 달일 수도 있어요. 올해. 올 그래서, 12월. 취직의 문이 올 11월이면 너무 늦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아들이 다리가 보이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다시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동이 있는데 재차 이동이 있다고 나와요. 이동이 있는데 재차 이동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요 근래 취직을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5, 6월에 취직이 된다 해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동짓달에 또 취직의 운이 열려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가중에는 나의 삶에 어깨에 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이제 물어본 것만 얘기해 주는데, 이 가중을 들여다보니 김 씨에도 친가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댁부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깨의 짐을 좀 덜으시려면은 우리 가중에 산소 이장을 하셨나, 과거로 돌아가서 3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그작년 다 보는 거예요. 상문에 주당이 들어서 조금 흔적이 남았다, 치료가 안된 부분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토가 걸려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시면 내 어깨의 짐이, 삶의 무게가 좀 덜어지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왔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뭐 여기 제가 이제 뭐 정보를 얻으려 아무리 하는 거니까. 무려 점사여도 본인이 궁금한 거다 물어보셔. 그래요? 괜찮으시니까, 물어보셔. 괜찮아요? 예. 원래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남편도 이제 지금 직장이 없잖아요. 네네. 직장이 지금 이제 있긴 있지만 제가 일을 벌려놓은 곳에서 그냥 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진짜 머리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일을 벌려놓은 그게 거라서. 마무리는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예, 근데. 마무리해야 되고 또제 작은 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나 하고 있어요. 네. 제 명의로 이렇게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것도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싶거든요. 거기도 이익 창출이 안 돼가지고. 네. 예, 아들도 거기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만 얽매이고, 또 예. 젊은 나이에, 별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비전 창출이 없는 곳에서 묶여 있어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엄마가 매매를 하는 해야 같은 일, 엄마가 하는 같은 일인가요? 되는데,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소만 다른가요? 네네. 네, 이것도 같은 일이잖아요, 어머니. 같은 일이고 본인이 하는 같은 일인데 첫 점사에 그랬잖아요.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하반기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어차피 같은 어머니, 분야. 어머니하고 같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볼게뭐 아들 운을 따로 본다고 하면 봐주겠지만, 이 가게에 대해, 이거에 대한 문제라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예, 봐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하반기 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그게 생길까요? 일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길까요? 그것보다도, 어머니, 앞으로는 다 끌어들이지 마시고, 여기 점사에 그렇게 나와요. 다 끌어들이지 마시고, 각자의 길을 가라 그러시는데, 답이 되나요? 왜다 끌어들으셨어? 각자의 길로 가야 된다. 따로따로 그 자기만 그렇죠. 일을 그러니까 각자의 가는 길을 건가요? 가라는 건 각자의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거기서 뭐 남편까지 아들까지 이렇게 다 거기다 매달리기에는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한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제 입에서 그래. 전부터 제가 그런 이렇게 실수를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안 했으면 왜 그러냐면, 그런 결정을 하신 데는 꼭 요즘 사회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야. 이미 결정을 한 거는 어머니가 하셨잖아.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왜 같이 다 끌어들였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각자의 직업을, 그래야 무너질 땐 한꺼번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 한꺼번에 아무리 내 가족이어도 내 동업자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나이를 다 모르지만 그 각자에게 분명히 나쁜 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져요. 그리고 다 본인 아들이라든지 남편분이라든지 각자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주들이에요. 직장을 나가든 사주 자체에 생년월일을 안 넣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셔야 돼. 이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